안녕하세요, 여러분. 진짜 요청이 많았었던 컨텐츠거든요. 바로 브러쉬 추천템 영상이고요. 제가 진짜 고르고 고르고 골라서 가져온 게 이만큼이에요. 현 시점 제가 썼을 때 가장 좋았던 브러쉬 제품들로만 구성을 해왔고요. 가장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컨실러 브러쉬 제품들이거든요. 화홍 M258번, 화홍 M156번. 이렇게 두 가지 브러쉬를 정말 정말 사랑하고 잘 썼고 앞으로도 계속 잘쓸 거고 가장 좋았던 두 가지 컨실러 브러쉬거든요. 요거 두 개는 진짜 딱첫 터치부터 뭘 만드신 걸까라는 내가 이걸까지 모르고 살았던 이 시간이 너무 아까울 정도로 너무 좋더라고요. 피부가 가장 얇고 뜨기 쉬운 부분에 바르는 게 컨실러다 보니까 컨실러 브러쉬가 해야 될 일은 이 컨실러들을 아주 고르고 얇게 펴발라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두 가지 제품이 제가 썼던 모든 컨실러 브러쉬 중에 가장 얇고 가장 고르게 실크한 느낌이 들 정도로 되게 얇게 잘 펴발라주더라고요. 156번이 좀 얇고 긴 형태고 요 258번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기본적인 컨실러 브러쉬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둘 중에 뭐가 어떤 걸 선택해야 되냐라는 고민이 들수 있잖아요. 저는 156번이 얇은 거는 눈가 주변이나 조금 국소 부위의 잡티를 커버할 때는 이게 되게 좋았고 눈가나 잡티뿐만 아니라 코 옆이나 입가 주변까지 조금 더 넓은 부위를 사용할 때는 이게 더 편했어요. 당연히 이 사이즈가 더 크니까. 그래서 이게 뭐 굳이 뭐가 더 좋다, 뭐가 더 나쁘다기보다는 스스로가 어떤 부위에 많이 바르는지에 따라서 잘 구분해서 선택해서 그냥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비싼 컨실러 브러쉬들도 많은데 그런 거를 다 제치고도 베스트인 제품이어서 이렇게 가지고 와봤고요. 두 번째, 베이스를 사용할 때 쓰는 툴들 제가 잘 쓰는 거 소개시켜 드려볼 건데요. 이것도 화홍 M 제품인데 163번 제품이거든요. 보통 스패츌러나 그냥 퍼프를 사용하는 걸 선호하는 편인데 스패츌러는 제가 썼을 때 그렇게 브랜드마다의 차이를 저는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스패츌러는 딱히 뭔가 다 아무거나 그냥 집에 갖고 계신 거 쓰면 되는데 요거는 진짜 좋아요. 이게 베이스 브러쉬들이 사용하기 쉽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르다 보면 여기 액체들이 피부에 옮겨가면서 브러쉬들이 이제 액체가 부족하니까 점점 갈라지면서 이 갈라진 상태로 피부를 계속 터치하다 보면 그 갈라진 브러쉬들이 결국 내 피부를 이렇게 오버터치하게 돼서 까짐이 생기거든요. 세척도 불편한데 내가 그런 불편함까지 감수하면서 써야 될 이유를 못 느껴서 안 썼었는데 얘는 일단 그 제가 생각하는 파운데이션의 그 갈라짐에서 오는 이 결자국이 늦게 와서 굉장히 잘 섞고 커버력 높게 싹 올라가는 그 느낌은 또 파운데이션 브러쉬밖에 못하거든. 그래서 만약 파운데이션 브러쉬 찾으시는 분들은 얘 한번 써보세요. 가격도 파운데이션 브러쉬들 치고는 중간 정도라고 생각하거든요. 보통 파운데이션 브러쉬가 되게 비싸서 가격대도 괜찮고 결자국도 많이 안 남고 그러면서 이 파운데이션 브러쉬만의 느낌을 즐길 수 있어서 브러쉬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얘 한번 써보세요. 정말 괜찮더라. 그다음으로는 퍼프를 추천해볼까요? 퍼프는 제가 안 써본 브랜드가 있나 싶을 정도로 진짜 많이 써봤거든요. 그중에 데일리로 피뚜루마뚜루 가장 손이 많이 갔던 바로 이 친구. 스튜디오 17의 팡팡 퍼프거든요. 그런 중국 메이커? 그 틱톡 같은 데서 유행을 해서 생긴 퍼프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컨텐츠적인? 그냥 한때 트렌드적인 툴이라고 생각해서 크게 이 제품에 관심을 갖지 않았었는데 이게 베이스 제형이 매트냐 글로우냐 이런 걸 많이 타질 않아요. 모든 제형에서 평균 이상의 퀄리티를 뽑아주는 그런 퍼프에서 너무 잘 썼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이 밑에 퍼프 부분이 딱 끊겨져 있는 게 아니고 곡선을 타고 올라가서 이 위에까지 다 퍼프의 재질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코 옆을 발랐을 때도 이 벽까지, 이 옆면까지 다 퍼프니까 이 퍼프에 찍힘 없이 너무 편하게 바를 수 있다 보니까 뚜루마뚜루 데일리로 너무너무 좋은 퍼프여서 이렇게 아주 강추템으로 가지고 와봤고요. 그 다음으로 파우더 브러쉬 추천해 볼 건데요. 저는 이게 가장 좋더라고요. 이거 비오브 파우더 브러쉬인데 가장 큰 장점은 여기 형태에서 있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는 이렇게 살짝 삼각형 모양으로 굉장히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어서 이마나 턱 쪽은 여기를 이 넓은 면적을 사용해주고 옆으로 봤을 때는 모이는 형태로 이게 커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가 갈수록 굉장히 이렇게 얇아지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눈썹을 이렇게 꼼꼼하게 칠하기에도 너무 좋고 코 옆부분에 바르기에도 너무 딱 좋은 브러쉬여가지고 눈썹은 따로, 뭐 얼굴은 따로, 막 이쪽은 따로 쓰지 않고 이거 하나로 그냥 한 큐에 파우더 처리를 끝낼 수 있어서 진짜 가장 많이 사용했던 제품이어서 너무너무 추천드리는 제품 중에 하나고요. 여름이다 보니까 파우더를 조금 빽빽하게 해주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조금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처리를 해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정말 잘 썼던 퍼프인데 요거 필리밀리 삼각 퍼프거든요. 가루 형태의 파우더보다는 베이크드나 이렇게 압축 파우더로 되어 있는 거에 굉장히 좋은 궁합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트랜스루센트 이 파우더가 이렇게 압축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랑 썼을 때 궁합이 너무 좋아서 진짜 진짜 요즘에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건 제품인데 이렇게 코 옆에 싹 해주면 정말 얇게 블러 처리를 해주는데 너무 건조해지지 않게 만들어져서 너무너무 요즘 여름철에 들어서 진짜 진짜 많이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게 5,000원에 두 개가 들어있는데 이런 꽉까지 같이 줘요. 꽉? 이런 케이스까지 같이 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쓰기도 너무 좋고 여행용으로도 들고 다니기 너무 좋아서 아주 강추하는 파우더 퍼프입니다. 컨실러 브러쉬 다음으로 저한테 가장 많은 질문이 있었던 브러쉬, 블러셔 브러쉬를 한번 추천드려 볼 건데요. 첫 번째로 이거 뮤드 블러셔 브러쉬예요. 이거 사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나 저의 인스타그램도 같이 보시는 분들은 얘는 무조건 아실 거예요. 제가 이거 인스타그램에도 추천드렸었고 영상에서도 몇번 계속 말했던 것 같아요. 너무 좋다고. 진짜 입이 아플 지경인데 가격을 다 떠나서 그냥 퀄리티 면에서 봤을 때도 압도적으로 좋아요. 당연히 모든 브러쉬가 그렇겠지만 블러셔 브러쉬가 이 모량을 굉장히 많이 타거든요. 이게 없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또 많은 것도 아니거든요. 적당하게 있어서 이 블러셔를 굉장히 뽀용하게 뽀샤시하게 올려주기에 너무 좋아요. 가끔 이 커팅도 너무 거칠게 되어 있으면 블러셔를 이렇게 긁을 때는 편하겠지만 올렸을 때 베이스랑 같이 까져서 너무 안 예쁜 커팅이 되어 있는 블러셔 브러쉬들이 있는데 얘는 정말 커팅도 너무 까칠하지도 그렇다고 너무 안 까칠해서 블러셔를 가루가 안 묻어나게도 아니게 너무 잘 만들어진 블러셔 브러쉬거든요. 이 가격에 이거 정말 안 사면 바보다. 안 사면 바보인 그런 브러쉬예요. 수하도로 바이맹 블러셔 브러쉬거든요. 이 제품은 뮤드랑 똑같이 저한테 정말 딱 알맞는 포인트 블러셔로 쓰기도 베이스 블러셔를 사용하기에도 딱 좋은 사이즈로 만들어졌고요. 그러면 뮤드 브러쉬랑 뭐가 다르냐라고 물어보면 뮤드 브러쉬는 더 많이 모량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이 픽업량? 이 블러셔들이 조금 더 많이 묻어나서 뽀용하게 올라오는 거에 굉장히 효과적인 블러셔 브러쉬라면 얘는 그 정말 그 백화점 블러셔 브러쉬처럼 굉장히 맑게 스미듯이 발색되는 거에 강력한 재주를 가진 그런 블러셔 브러쉬거든요. 정말 그 고급스러운 표현력, 단연코 1등이었기에 이렇게 아주 강추를 함께 드려봅니다. 다음으로는 아이섀도우 브러쉬를 추천드려 볼 건데요. 아이섀도우 브러쉬 추천하는 게 너무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뭐 파우더 브러쉬, 블러셔 브러쉬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세분화되어 있고 정말 각양각색으로 제품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초보자분들도 제 영상을 보고 조금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대, 중, 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소개시켜 드려볼게요. 대는 이제 베이스 가장 커다란 브러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중은 그냥 간단하게 포인트 브러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소는 디테일. 나는 좀 이렇게 디테일한 거에 집착하고 조그만 브러쉬들을 찾는다
하시는 분들은 소 카테고리의 아이섀도우 제품들을 자세하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가장 첫 번째 대 카테고리의 아이섀도우 베이스 브러쉬 추천이고요. 피카소 207A 브러쉬 좀 아시는 분들은 이거 정말 다들 아실 거예요. 이거 너무너무 유명한 제품이어가지고 이 가격이 이렇게 조그만데 37,000원이거든요. 이거 말고 다른 거를 추천해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추천해드리고 싶어서. 왜냐면 너무 비싸니까. 정말 미친 듯이 찾아봤는데 없어요. 이게 정말 제일 좋아요. 일단 베이스 브러쉬니까 경계지지 않게 잘 풀어주는 거 정말 그냥 기본적으로 잘 하고요. 이거의 가장 큰 강점은 텁텁한 아이섀도우도 맑게 풀어줘요. 아이섀도우의 퀄리티가 나쁘더라도 이거를 사용해주면 이 아이섀도우 브러쉬가 이렇게 퀄리티가 좋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게 하는 정말 마법의 브러쉬 제품이니까 한번 도전해볼 여유가 있으시다면 정말 가장 추천드리는 그런 제품이고요. 이게 저는 눈썹과 이눈 사이가 그렇게 넓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207A가 사이즈가 저는 딱 괜찮았어요. 근데 이게 무쌍이신 분들이거나 이눈 너비에 따라서는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말고 206A가 이거랑 똑같은 디자인인데 더큰 사이즈거든요. 나는 그래서 이거 좀 너비가 넓은 편이고 세심한 느낌보다는 빠르게 조금 베이스를 휘뚜루마뚜루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206A로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중 포인트 브러쉬로 넘어가 볼 건데요. 대보다는 사이즈가 작고 좀 이런 눈가 끝부분, 여기 눈 아랫부분에 주로 사용하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가장 첫 번째로 더툴랩 205 아이스머지 제품인데요. 이게 어쨌든 형태가 조금 이렇게 가로로 넓다 보니까 좀 뭉툭한 느낌을 가진 애들이 있어요. 얘는 요 넓이가 있는데도 이 끝에가 굉장히 이렇게 잘 모아져서 커팅이 돼서 포인트로 내가 원하는 영역에 이렇게 색깔을 올려주기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이 끝부분에도 이렇게 딱제 쌍꺼풀 안으로 이렇게 그려주기도 너무 좋아서 보통 이 스머지용으로 총알 형태의 브러쉬를 많이 쓰시는데 저는 총알 형태보다 이게 더 좋다고 느끼는 취향이어서 굉장히 추천드리는 이 아이섀도우 제품이고요. 그다음으로는 더툴랩 236번 브러쉬인데 이 더툴랩이 맞네요. 음영을 전체적으로 넣기보다는 이 끝부분이나 이 끝에 음영 넣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너무 좋아요. 이눈 아래 스머지를 잘 하려면 섀도우들을 끝에서부터 그라데이션으로 싹잘 펴줘야 되거든요. 그거를 가장 잘했던 제품이어서 가장 많이 사용했고요. 만약에 나는 이제 조금 화장해서 초급 레벨은 넘었다, 화장 짬밥 좀 있다 하면 퀄리티를 올리는 단계의 브러쉬로 굉장히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디테일에 집착한다, 그리고 나는 굉장히 작은 브러쉬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꼭 보셔야 돼요. 이렇게 두 개의 제품이거든요. 오키 NUN08 제품이랑 더툴랩 237번 브러쉬인데요. 이 오키 브러쉬가 더툴랩 브러쉬보다 조금 더 작고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정말 그냥 작은 브러쉬가 필요한 모든 부위에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아래 당연히 너무 괜찮고요. 아이라인에 굉장히 가까운 곳에 음영을 넣고 싶을 때도 너무 좋고요. 이 앞부분에 음영 넣기에도 너무 좋습니다. 정말 작은 브러쉬 찾으시는 분들 중에 진짜 괜찮은 거 하나만 사서 쓰고 싶다 하시면 정말 얘 너무너무 추천드리는 제품이어서 가지고 와봤고요. 그럼 얘는 뭐냐? 아까 그거보다 크기도 큰데 얘는 좋냐? 아까 그 오키 브러쉬랑 똑같이 작은 부위에 당연히 똑같이 다잘쓸수 있는데 플러스 스머지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이 스머지된 이 안쪽에서도 포인트로 디테일하게 음영을 넣어주고 싶을 때 이렇게 세워서 쓰면 정말 디테일하게 음영을 넣을 수 있고요. 얘도 똑같이 이 아이라인에 맞춰서 음영 넣기에도 너무 좋은 제품이어서 뭐 하나 포기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두개다 갖고 온 건데 이 설명들을 들어보시고 선호하시는 걸로 그냥 픽해서 가시면 둘다 후회는 없으실 거예요. 진짜 너무너무 좋은 브러쉬여가지고 대중소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눠서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이 대중소 안에 있는 아이섀도우 브러쉬들은 15,000원 다 이상으로 가격이 조금은 있는
편의 제품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가성비템을 너무 추천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찾고 찾았는데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이렇게 해봐도 이 뮤도 아이섀도우 브러쉬 세트만한 게 없더라고요. 제가 말했던 베이스 브러쉬, 포인트 브러쉬 그리고 이거 정말 좋아요. 이 정말 조그만 브러쉬인데 이거 하이라이터나 그리고 스머지 해주기 너무 좋아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 스크류 브러쉬까지 들어있는데 이 스크류 브러쉬도 너무 좋은데 이 아래에 있는 요게 이런 마스카라 정리하기에도 이런 결 살려주기에도 굉장히 용이해가지고 이렇게까지 들어있는데 하나 둘셋넷다 6개에 34,000. 하나에 2,500원어치밖에 안 하는 거잖아요. 뭘 해서 계산을 해봐도 이게 정말 가성비론 최고여서 얘는 이렇게 한 세트로 추천템으로 넣어서 가지고 와봤어요. 그다음에 아이라이너 브러쉬 화홍 M255. 이것만큼 이 끝에가 얇고 결자국이 안 나는 제품 없어요. 만약에 제가 마켓이나 공부를 한다면 너무 하고 싶은 그런 정말 욕심나는 탐나는 브러쉬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너무 좋은 제품이거든요. 아이라인 가이드 그리기에도 이눈 앞머리에 음영 넣기에도 이눈 앞머리 아래쪽 음영 넣기에도 너무 좋은 제품이니까 아이섀도우 아이라인으로 그리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너무너무 좋은 퀄리티의 제품이어서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그 다음으로는 쉐딩 제품을 추천드려 볼 건데요. 롬앤 제품이랑 플라리아라는 브랜드의 제품이에요. 여러분 롬앤에서 브러쉬 나오는 거 알고 계세요? 이거 별로 안 유명하더라고요. 보통 쉐딩 브러쉬 하면 요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긴 제품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좀 너무 크기도 하고 저한테 사이즈가 뭔가 손이 잘안 가더라고요. 이게 딱 안성맞춤이라는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제 코에. 그래서 정말 찾고 찾다가 찾은 제품인데 이 롬앤에서 나온 디테일 브러쉬거든요. 쉐딩 디테일 브러쉬. 근데 이게 커팅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여기에 들어갔을 때도 싹 맞아 떨어지게 쉐딩이 되고 이 끝에 부분이 이렇게 끝에가 살짝 이렇게 커팅이 탁 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끝에만 묻혀서 이렇게 돌려서 디테일하게 쉐딩 주기도 높고 이 살짝 커팅 처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옆부분에 묻은 걸로 코 옆을 싹 쓸어주기에도 너무 좋은 브러쉬여서 심지어 가격도 8,000원이에요. 8,000원이면 이거 왜안 사? 전 이거 한 3만 원이어도 샀을 것 같아요. 후회 없이 추천드렸을 것 같아요. 근데 8,000원? 이거 추천을 안할 수가 없겠죠? 그 다음으로는 플라리아 35번 제품이거든요. 전체 쉐딩을 넣기보다는 이제 조금 조각가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형태는 사실 많아요. 근데 이 사이즈의 브러쉬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딱 코에 싹 들어올 정도로 포인트로 쉐딩하기 너무 좋은 제품이어서 난 정말 쉐딩 디테일에 미쳤다. 쉐딩을 정말 조각하듯이 이제 아주 낱낱이 허점없이 쉐딩을 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 진짜 좋으니까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마지막 카테고리예요. 하이라이터 브러쉬거든요. 요거 안시 브러쉬 319번 제품이거든요. 원래 포인트랑 하이라이터 브러쉬 두 개로 쓸수 있다고 나온 제품인데 저는 포인트 블러셔로는 살짝 뭉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포인트 브러쉬로는 잘안 사용하고 이볼 부분에 하이라이터를 해줄 때 너무너무 예쁜 제품이에요. 딱이 광대 윗부분에 싹 들어오는 모양으로 사이즈도 괜찮고 이 하이라이터를 얇고 곧게 싹 밀착시켜줘서 볼 하이라이터 할때 너무너무 잘 쓰는 제품이어서 볼륨 하이라이터 브러쉬로 추천드리는 제품이고요. 무리수를 살짝 두는 추천인 것 같긴 한데 요거 투슬래시포 제품이거든요. 따로 구매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투슬래시포 그 하이라이터를 구매하면 증정하는 브러쉬예요. 이걸 왜안 파시는 걸까요? 단독으로 살 수가 없으니까 추천템에 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이것만한 제품이 없어요. 이거보다 좋은 이눈 앞머리용 브러쉬가 없어가지고 그 투슬래시 하이라이터가 한 2만 얼마 정도 하거든요. 그 투슬래시 하이라이터도 되게 좋아요. 진짜 자신감이 없어지는데 이것
때문에라도 그거를 구매하셔서 쓸 정도로 너무 좋은 브러쉬여서 추천드리는데, 이게 뭐가 그렇게 좋냐 하면 이 곡선 따라서 하이라이트 너무 잘 되는 거 보이죠? 이걸 사는데 이게 딸려온다라는 마음으로라도 마지막 깍두기 추천템으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진심 2000% 브러쉬 추천템 영상이 끝났고, 아직 편집을 안 해가지고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영화 한 편까지는 아니겠지만 단편 영화 한 편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지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래서 정말 그만큼 진심을 다해서 제가 애정하는 브러쉬템들 추천드려봤으니까, 평소에 제 영상 보면서 브러쉬 궁금하셨던 분들은 이 영상으로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조금 퀄리티 좋은 괜찮은 브러쉬 찾고 있으셨던 분들한테도 도움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함께 같이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났으면 좋겠네요. 그럼 전 이만 편집하러 가볼게요. 안녕.